자, 가오슝공항에서 수화물을 붙이고 지금 이제 게이트 앞에서 보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딩이 아침 8시 15분부터인데 지금 몇 시죠? 시계 좀 보여 주시죠. 8시 2분입니다. 약 10분,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떠나는데 지금 가오슝 공항의 날씨가 매우 불안정해 보이거든요. 저희 창가에 서서 지금 되게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커플도 보이고요. 우리가 여행을 갈수 있을까? 휴가를 냈는데 어떡하나. 지금 꼭 가야 되는데. 우린 집에 가는데. 비행기가 무사히 잘뜰수 있게 비가 좀 약해지고 바람이 많이 안 불었으면 좋겠네요. 김동주 씨는 또그 사이에 또뭐 샀죠? 듀티프리? 모자 가격이 뭐 그냥 평범해서 샀습니다. 나이키 모자. 나이키 그냥 기본 흰색 골프 모자입니다. 이제 수중에 남은 타이완 달러는 대략 한 저요? 6원이요. 6원. 6달러. 6원 중에 5원 저준거 아닌가요? 아, 주고? 5원 저 주고 남은 게 6원? 11달러 있었는데. 저한테 5원 주시고. 저는 약 300달러 정도 남았습니다. 나중에 또쓸 일이 있겠죠, 뭐. 그쵸? 10,000원 남으면 10,000원. 뭐,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100달러 정도는 필요하니까, 한 200달러? 이지카드 충전. 총 경비가 42만 원 정도 된것 같아. 나는? 한전해야 하는 게? 아, 한전? 42만도 안 들었지. 33만 원? 뭔 소리야? 33만 원밖에 안 들었지. 450달러 갖고 오지 않았어? 그지? 거기다가 와서 500불 갖고 100달러 끌고. 왔었는데, 500불 중에 400불을 바꿨거든. 아, 나 그래? 총 500불 바꿨구나. 43만 원 정도야, 43만 원. 500불이면은 50만 원이 넘지. 55만 원 정도. 48만 원? 500불 다 통계적인 쓴 거야. 환전해서 아, 맞다, 맞다. 48만 원 정도. 뭐, 저도 동윤이랑 비슷하게 썼으니까. 그 정도 50만 원 정도? 어때, 원래 우리 50만 원 정도 예상했었잖아. 그쵸? 잘 썼네. 그러면 총약 100만 초반대에 7박 8일 있었네. 비행기 값 40만 원에다가 숙박비 뭐 하면 인당 대략 한 20만 원 잡고, 110만 원?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7박 8일 타이완. 적당하죠, 7박 8일. 저희는 또 타이페이에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매우 알찼습니다. 타이페이에서 가오슝, 컨딩, 가오슝. 누가 짠지 참잘 짰다.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며. 이만 안녕. 우리의 전반 28분도 이만. 전반 28분. 전반 29분에. 아니, 전반 28분 후반 때뭐볼수 있을까 이쪽을 또 짜봐야 돼. 희망합니다. 난 개인적으로 일본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일본은 안 갑니다.